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희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를 구명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 가리지 않고 로비를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사건. 과연 돈 앞에 법은 없는가? 돈 앞에 정의는 없는가?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는 그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정은호 게이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우병우 수석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된 걸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 돌직구 날려주시기 위해서 두 명의 프로를 특별 등판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등판 선수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김상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오랜만에 뵈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등판이 좀 특별한 또 내용들로 예. 좋은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선거 끝나고 좀 야유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돌직구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등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송강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날선 돌직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성격 예측이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현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콕 집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성공해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그 내용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물 위에서 쏘는 거랑 물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SLBM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더 커졌다. 고도 500, 발사거리 500, 쌍 500을 북한이 어제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신임 대표는 그간 발언을 회피해왔습니다. 지금도 정진석 원내대표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듯한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정현 신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안 보이지만 바람처럼 안 보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데요. 우수석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의 직원 직서를 날릴 수 있었을까요? 바람처럼 안 보이게 역할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되고 있는 이 의혹, 오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나에게 누군가를 잡아놨다고 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가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과연 홍만표 변호사가 누굴 잡아놨다고 정 대표에게 말했을까요? 우병우를 잡아놨다고 했다. 우병우. 물론 이것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발언일 뿐이고 홍만표 변호사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법적으로 가려내야 할 뿐이고 홍만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병우 수석이 무언가를 해줬는지는 확인해야 할 뿐이고의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우수석 이름이 자꾸 나올 뿐이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 기사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홍만표가 민정수석 잡아놨다고 말했다. 홍만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막대한 수익금, 변호사비를 받고도 몰래변론 및 채금 탈루 등등 전관예우, 각종 의혹이, 법적의 의혹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여기에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북한 문제인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은 실명 비판에 대해서 남북,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나?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판문점에 있는 그 다리, 북한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그 다리인데 대북정책, 과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지, 대화는 이제 포기한 것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오랜만에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 준비했습니다. 이 만평인데요.
제목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SLBM 물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상어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직 사드 문제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SLBM 문제, 이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도 중요한 여러 뉴스들 중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김정은 실명을 거론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예측이 어렵고 불분명하다. 이렇게 김정은의 성정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 북한이 김정은이 정말로 신뢰했던 고위급 외교관의 대한민국 망명 이후 지금 계속 북한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SLBM에 본인의 명운을 다 건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대북 메시지 요즘 연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 어제는 김정은을 콕 집어서 비상식적이고 예측이 어렵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딴 얘기지만 저는 늘 박근혜 대통령이 군복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의 딸. 예, 멋지게 이렇게 해서 태극막을 딱 달고 을지훈련이 진행 중인 전방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SLBM이나 핵무기,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언젠간 우리한테 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김정은은 성격이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격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이도 리스크죠. 예. 저는 거기다가 성격에다 플러스 32살에는 나이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지 5년 만인데요. 이제 20대 후반에 잡아서 30대 초반에 갔고 그다음에 안팎의 상황이 지금 북한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예. 때문에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30살의 초반이 나이면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성격 플러스 그다음에 나이까지 하면 사실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아울러서 얘기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의 그 성격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성격의 어떤 한번 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하는 성격. 대신에 우리 리스크 성격 리스크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한다는 건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고 예.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 지도자가 다 성격에 대해서는 예. 한번 그 볼만한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상민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그런 성격이고 네. 김정은은 젊은 혈기에 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성격이니까 네. 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 어떤 그런 외교 대결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자존심 싸움 문제로 이 안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또 이제 개인의 성향도 있지만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기득권의 집단의 이해관계가 네. 외교와 안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그 SLBM 때문에 온 일면으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 저는 지금 이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위협이 실현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달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자신들의 체제의 불안성들, 위험들로부터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카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로 저희가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북한이 여러 가지 시도들에 어떤 도발들을 했지만 지난 정권들을 보게 되면 연평 해전이 일어나고 해전. 전쟁들이 연평도에 뭐 폭격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목함질에 한번 했다가 뭐 나중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북한이 뭐 한번 찔끔했다가 호되게 얻어맞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체제의 유지입니다. 예. 그래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갔을 때 그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번 우리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가 국지전을 벌이면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분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겁니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가 가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 불안정을 통해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것이 민생의 어려움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대화로 풀어가고 또 이거야말로 정치력, 외교력이 필요한 이제 순간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윤태곤 시장님. 1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 2015년 8월 25일 새벽 2시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북한하고 고위급 접촉을 하고 청와대로 돌아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날이에요. 1년 전 오늘이 그 날이었군요. 예, 8개 항인가 합의를 봐가지고 근데 이제 참 전화위복이다. 복함 지켜내라는 이게 도발이 있었지만은 예. 어찌됐건 남북이 이렇게 뭐 좀 잘 나가기로 했다라고 다 이제 우리가 박수를 쳤던 날인데 1년 지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0년 된 것 같죠. 그러네요. 그렇지 벌써. 않습니까? 저는 이제 김상민 의원님 말씀에 이제 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게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북한 입장에 생각할 때 전략적 목표가 무엇일까? 네. 과연 자기들이 이게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해가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이게 할 능력이 있을 것이냐?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자기들의 체제 수호가 첫 번째일 것이냐? 저는 당연하게 체제 수호가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이 모습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바깥에 나가는 예.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뭐 미국을 뭐 어떻게 뭐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체제 수호이고 그리고 이제 SLBM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체제 수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이런 거죠. 네가 물러서겠지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성격 리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아무도 이제 못 물러서는 거예요. 국내 예. 정치적 요인 때문에라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과도화되는 건 물론 저는 이전에 남북 관계 지금보다 안 좋았을 때도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또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아까 목함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안보에 대한 방비는 방비대로 하되 또 뭔가 이제 두 번째 세컨 옵션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SLBM 같은 경우에 북한 이런 식일 겁니다. 니들이 사드 한다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볼래? 그럼 이거 하나 하면 우리가 또 돈을 10배, 20배 들여가 또 뭐 물건을 갖다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돌직구쇼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3일 연속으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낸 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특종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특종입니다. 북한에서 빨치산 영웅하면 자손 대대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계급, 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옛말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이모부인 빨치산 영웅 류경수, 6.25 때 서울을 처음 침공한 북한 내에서 매우 유명한 빨치산 영웅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류경수의 후손들도 가차없이 숙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류경수.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류경수의 후손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 일녀를 둔 류경수의 막내 며느리가 중앙기관에 근무하다 파면됐고 손녀 사위도 돌연 외무성 과장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유경수는 6.25 전쟁 당시 105 탱크 사단을 이끌고 북한군 중 제일 먼저 서울에 입성한 인물. 류경수의 아내 황순희는 김정일을 직접 보살폈던 항일발치산 1세대로 지난 2013년 김정일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 때는 부석단 맨 앞줄을 지켰습니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새해 첫날 방문한 곳도 류경수의 105 탱크 사단이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공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백공호 탱크 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기전에 울려와 그다름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은 빨치산 명문가인 류경수의 후손 숙청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빨치산 출신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상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어떤 행사에서 관람석에 앉아있는 그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빨치산 혈통을 가진 부인을 둔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북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름입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칼럼.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제기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태영호 공사의 부인은 명망 있는 북한 내에서 빨치산 가문인데 네. 빨치산 가문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태공사의 부인은 했을 것이다 였는데 지금 빨치산 영웅 류경수의 후손들도 김정은이 가차없이 숙청하는 걸 보면 네. 태공사 부인의 판단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태공사가 왜 탈북했는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네. 그동안 어쨌든 아들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했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생계 문제나 가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에 다시 소환돼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태공사의 그 부인이 그 오해선 씨죠. 그 오해선 씨는 김일성과 같이 그 빨치산 운동을 했던 그 1세대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 정도의 집안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본인들도 들어갔을 때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집안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오늘 저 보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설득력을 좀 그 갖게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네. 내부에서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손 변호사님.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예. 다른 또 해석이 또 가능하죠 사실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의 성격의 그 독특함 때문에 오는 숙청도 있지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사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왕정 체제나 독재 체제 때 세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만약에 제가 독재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전 세대 다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었을까요? 우리 조선도 보면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다 그랬죠. 근데 현대 정치도 어떨까요? 대통령 바뀌면 우리는 어찌 보면 꽤 물갈이가 많이 있지요. 장차관 다 바뀐다. 네, 현재 예. 지금의 그 뭐 물갈이죠. 그렇게 보면은 숙청은 아닙니다만.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되 예. 그것을 보는 이제 눈은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어차피 저렇게. 세대가 교체되고 그 점은 오히려 우리가 북한 정권이 또 안정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네. 예. 네. 김정은 정권이 일각에서는 예측도 안 되고 언제 폭탄 쏠지도 모르는 그 정권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의외로 네. 김정은이 5년 지났는데 뜻밖의 자기 그 이 세계를 예.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그런 시그널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네. 재밌는 분석인데. 약간 비슷한 생각이 이중적인 게 있을게요.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일반 국민, 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권층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1세대들이. 특권층도 날리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박수를 받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보시라이 이제 충칭시 서기를 숙청을 했는데 보시라이가 이제 보이보라고 혁명 1세대 바로 아들 태자당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과거에서는 중국에 그런 식으로 숙청을 할 때는
조용히 연금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보시라에는 TV 보는 앞에서 다 이렇게 처벌받는 거 나오고 이제 물론 괜찮은 감옥입니다만 이제 좋은 감옥에 수감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보이려고 하는 게 두 가지 시그널 동시에 있는 거. 이제 유경수라는 사람은 북한에서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위대한 영웅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실격도 네. 그런 게 유경수는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유경수의 첫 번째 처가 누구냐면은 그 김일성의 첫 번째 처 김정숙의 여동생이에요. 김정숙의 여동생. 예. 근데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은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지만은 김정일의 유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는 형제와 같은 정말 사이고 이 배고 땅크 여단이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정식 이름이 근위 서울 유경수 배고 탱크 다단입니다. 예. 이름 자체가 근위 서울이라는 게 그 유경수의 탱크 여단이 서울을 맨 처음 점령을 했어요. 예. 북한에서는 상징적인 날인데 중앙청에 인공기를 세운 게 매달아 놓은 게 유경수의 부대원입니다. 바로 유경수 예. 저기 부대원이었다. 대전도 처음으로 점령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근위 서울 유경수 탱크 다단이라는 이름을 둔 건데 어떤 기관에 본인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 북한 같은 경우에 김책공대, 뭐 김원균 음악대학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 다 알라고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수는 거의 위인전에 나오는 그렇죠. 인물입니다. 그렇죠.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런 집안의 후손조차 부패를 하면은 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게 이게 다층적 시그널을 담고 있다는. 예. 유경수가 사실 유명한 사람인 게 유경수란 이름 자체가 김일성이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유삼손이에요. 세 번째 셋째 아들인가 봐요. 삼손인데 경자가 이제 서울 경자고 숫자가 지킬 숫자니까 평양을 지킨다는 의미의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 유경수라는 이름은 자네가 평양을 좀 지켜줘라라는 이름으로 서울을 점령한 서울을 점령할 정도 영웅이니까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58년도에 이제 측근회에서 암살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우대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위상이고 보니까 유경수의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중앙기관에 근무했고 손녀 사위라는 이름만으로 외무성 과장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김일성으로서는 상당히 빚이 있는 가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을 챙겼는데. 저렇게 이제 숙청하는 게 자리에서 했다는 건 아까 말한 본인의 어떤 측근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권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어떤 김정은이 고립화된다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가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숙청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른 지배체제를 확고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는 최룡해 예. 최원의 아들은 최룡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측근을 이렇게 쳐내면 뭐 일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제는 정말 공포 정치밖에 남은 것이 없고 계속 골방으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고립화된다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 기반은 더 약해진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북한에서 유경수 선생의 자손들도 저렇게 쳐내네. 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유경수만도 못한데 이러다가 다음에 나도 쳐내는 거 아니야? 고위급 요원들이 과연 김정은 밑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진 않을까? 그 질문과 더불어서 예. 이제 쭉 얘기했었던 내용과 제가 좀 다른 관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 공포 정치나 대외 군사 위협들이 뭐를 증명한다고 보면은 지금 김정은 체제의 불안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기득권, 심지어는 빨치산 내 있는 사람까지 숙청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고 예. 그리고 또 심하게 말하자면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또 거기도 소외된 그룹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이게 어느 정도 왔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이 타이밍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물밑 외교 안보에 대한 비선을 발휘를 하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온 거라고 봅니다. 안보에 관해서 비선이라도 작동시켜야 된다. 예,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가장 남북 분단 속에서 안정화되지 않은 이 안보 이 부분이 안정이 돼야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이것들을 우리 뭐 불안을 요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작동을 시켜서 네. 좋은 다음에 텀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 지적은 저는 동감을 하는데 또 여당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참 뜻밖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 뜻밖입니까? 네, 뜻밖이죠. 네. 근데 실감나지가 않는 게. 예. 아까 우리 정 의원님 적절하게 표현하셨지만은 저쪽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건 맞고 우리 박 대통령도 아주 강한 성격은 누구나 다 알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탄력 있고 그다음에 좀 유연하게 그렇게 물밑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다 다친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우리가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오히려 김 의원께서 그 말씀을 새누리당 그 전략회의 할 때 예. 강하게 좀 하세요. 네? 네. 네. 김혜민 의원님 일단 국회를 다시 돌아가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북한 이야기 다각적으로 다양한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를 이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단 톱 기사인데요. 검찰 로비 의혹의 한가운데선 홍만표 변호사, 검사장 출신입니다. 홍만표 게이트, 정은호 게이트 이야기할 때는 전관예우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몰래 변론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거기에 세금 탈루라는 단어까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총체적인 법조 로비의 진흙탕 한복판 속에서 한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는 어디까지 로비를 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출력물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 출력물입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를 구명하기 위한 다각도의 로비. 그런데 정 전 대표는 평소 친한 K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주어가 홍만표 변호사죠. 홍만표 전 검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모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니은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홍만표가 특히 민정수석과 니은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 정도 우습다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때 당시 그렇습니다. 우병우 수석이었습니다. 홍만표가 당시 이렇게 말했다는데 수사 당시 조사 안 받고 끝내거나 벌금 내고 끝내도록 하겠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홍만표만 믿고 기다렸다. 왜? 내가 준 돈이 있으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 후 화를 내면서 홍만표가 맡을 때부터 불기소나 벌금으로 처분하도록 얘기 다 됐다는데 결국 실형이 나왔다. 정은호 전 대표가 당황하고 있죠. 홍만표는 수사라인은 다 잡아놨는데 계장을 잡지 못했다라고 나한테 핑계를 댔다. 홍만표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정은호 전 대표가 친형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나 이번에 감옥에서 못 나가면 홍만표 고소해버릴 거야. 이 발언은 올해 1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에 계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같이 변호사 활동을 다각도로 했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홍 변호사랑 우 수석이 이제 어떤 식의 겹치나 보니까 지난 2009년에 각각 수사기획관 그리고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서초동에서 설이긴 하지만 같이 변호사 생활을 한 짧게라도 좀 했었다. 뭐 이런 설도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나오는데 네. 지금 그 핵심은 이거죠. 일단 홍만표 전 검사 지금 변호사지만 두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15억 탈세, 그러니까 본인이 수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 정도를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탈루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가장 더 핵심은 이제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 검찰에 접근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 의혹인데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검찰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방점을 두지 않고 예. 사실상 이제 탈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 언론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건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제 식구 감싸기란 그 아주 일반화된 표현도 너무 약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하나의 그냥 아주 이 집단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본인들만 이제 살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도 성에 안 찬다? 네. 너무 약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어제 그 공판에서 이
이제 진술 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저 내용은 어제 공판에서 그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정 전 대표를 변호했던 뭐 변호사 어떤 진술 조서를 토대로 저런 이제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전관 변호사를 한번 만나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변호사 왈 구속만 피하게 해달라. 구속만 피하게 해달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일단 구속만 피하게 해달라가 가장 큰 요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 전 대표는 어쨌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더 이상 수사 안 할 거야. 아마 구속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속됐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본인의 친형한테 예. 울분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3억, 50억, 100억 이렇게 줄 적에는 구속을 피하고 좀 뭐 불기소 처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그 의뢰인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정 전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정은호 전 대표의 발언이잖아. 정은호 전 대표의 발언은 무슨 수로 믿어? 그럴까 봐 문자 메시지 몇 통을 준비해 봤습니다.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홍만표 변호사가 정은호 전 대표에게 보냈다는 문자입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보낸 겁니다.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까 감안해서 잘 설명하라.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까 향후 수사 확대 방지 및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로 검찰과 이미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정은호 전 대표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검찰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한 건데, 실제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정은호 전 대표에게 주었던 거고, 그런 관계에서 정은호 전 대표가 송강훈 변호사님, 홍만표 변호사가 그러는데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도 잡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변호사 진술 조서에 나온 메시지 내용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갖고. 예. 그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잡았다. 이게 예. 느낌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결제 라인을 잡았다 그 뜻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잡았다는 게 네. 결제 라인. 아주 굉장히 아주 실무 접근이 그 갔던 그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요 그 권력이나 저는 그 이 금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청와대 보고 라인의 결제 라인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지검 차장 검사는 그 검사장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결제 라인의 최상층이란 말이에요. 예. 두 군데만 잡거나 서로 내락이 되면 수사 확대나 영장 청구나 뭐 기타 등등을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점에서는 정 전 대표의 발언이 어느 정도 홍만표 변호사가 구명을 위해서 로비했을 가능성이 깊다.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그 진술 주체가 정은호 대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도 아니고 변호사란 말이에요.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꽤 깊이 진도가 나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들지요. 네. 검찰의 설명은 홍만표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돈도 받았지만 우리 검찰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30년 변호사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검찰 믿을 수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검찰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검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죄송해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예. 네, 일선에 있는 젊은 검사들은 괜찮아요. 예.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아서 수사를 잘하는데 예. 이게 딱 정치나 권력이나 돈하고 관련된 사건이 돼버리면 이건 180도 방향이 바뀌죠. 예.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진짜 그야말로 국가의 기틀인데 예. 이 기틀이 언제 제대로 쓸까요? 저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인다. 네.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제가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검찰 로비 의혹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출력물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이번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민정수석을 상대로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가 로비를 했을까라는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수석을 잡아놔서 나는 걱정 안 했다. 나는 정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정 씨한테 들어봤는데 정 씨는 고 변호사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니다. 검찰은 결론 내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차장검사도 나오고 뭐 부장검사도 나오는데 홍만표 변호사와 정은호 대표가
이 같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게 먹혔는지 의혹입니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 조금 전에 문자 와시종 보셨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그 정씨 달래려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거다. 라는데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해명이 있죠. 예.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문제죠, 사실은. 예. 그 일반 사건이 나면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 검사가 그냥 원칙대로 압수수색하고 확대하고 의심 있으면 또 조사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그 결재 라인이나 또는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그 검찰 고위 간부 통해서 영향력 행사하거나 의견 제시하는 이 자체가 불법이고 문제죠. 예. 사실은 검찰이 엉망이 된 그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는 뭐 다를 수도 있고 원칙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의심 많이 되고 누가 봐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참 한심한 검찰이죠.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 게요. 저는 이제 홍만표 변호사가 저렇게 말을 했다 돈 치더라도 약간 분명히 부풀려서 말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마지막에 다 잡아놨는데 계장을 못 잡아가지고 이게 뭐 구속이 됐다. 이거는 흔히 이제 언론 상대로 이야기할 때 아 국장, 부장 다 이야기했는데 그 막내 기자가 말을 안 들어 기사가 나갔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재라인은 홍만표 내가 다 잡아놨는데 그 계장 한 명을 못 잡았다. 핑계인 거죠. 사실 무슨 예. 계장을 못 잡아가지고 그게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됐고 그랬겠습니까? 이 과장은 있지만은 그런데 이걸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 게 정운호 대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우병우 수석이 현직 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벌써 밝혀진 게 있어요. 뭐 도나도나라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도 나는 우병우한테 한 적 없다 그러고 홍만표 변호사도 나는 우병우하고 사건 하나도 한 거 없다 그러는데 우병우 수석 본인이 그거 한 건은 딱 내가 했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팩트가 있었던 사람들도 우병우하고 관계되는 거 하면은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엊그제 서울경찰청장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특별감찰과 참 기분 나쁘다. 청와대 흔들렸다.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예. 경찰 서울경찰청장이 그 기자들, 여기 서울경찰청에 있는 기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시경캡들인데 그렇죠. 시경캡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저 고위공직자가 나한테 청와대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 난 기분 나쁘다라고 자기 얼굴 걸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서울청장이. 그렇죠. 이런 것도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검찰 주장대로 뭐 홍 변호사가 부풀려가지고 한 거고 했다라고 있을 수도 있겠죠. 부풀린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정운호 저 사람 구속돼서 실형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할 건데 구속돼서 실형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앞에는 무혐의 처분 받은 것도 있었고 하나 약해진 게 있었고 이렇게 구속돼서 실형 한 것까지는 그 판사 출신 여 변호사의 팔목 비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예. 일이 터져가지고 일이 이까지 온 거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홍만표 변호사가 몇 년 동안 이제 한 수백억 뭐 드러난 건 100억인데 수백억 정도 이제 사건을 갈기처럼 이제 긁어 모았다라고 하는데 통했으니까 자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두 번은 되겠죠.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라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건 한두 번은 했을 텐데 지금 밝힐 수 없는 뭐 한 뭐 4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홍만표 써보니까 통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로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우리 검찰은 그런 로비 먹히지 않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인데 다시 본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질은 그렇다면 그렇게 발 넓고 영향력 큰 홍만표 전 검사와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번 정운호 구명권에서 어떤 관계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바로 오늘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홍명표, 우병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문투성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일단은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수석 간의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볼까요? 정운호를 모른다, 정운호 구명 사건 수임하지 않았다라고 우 수석은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두 사람은 민정수석에 오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일 때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를 몰래 변론을 했고 수임료를 서로 분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당시 변호사는 도나도나 사건 등을 비롯해서 이른바 서초동에서 두 사람이 환상적인 파트너였다라는 소문이 의혹으로 퍼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정운호와 홍만표의 관계는 뭐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서 우수석과 정은호가 어떤 관계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혀졌던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법조 브로커로 활약을 해다 구속을 했던 이민희 브로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민희 브로커와 우병우 수석은 뭐 형님으로 불렀다라는 내용과 의혹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게 민정수석 해명이긴 합니다만 과연 모르는 사람을 형님으로 불렀을까라는 의혹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수석과 정은호 대표, 우수석과 홍만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전직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수석이 홍 변호사 및 일부 대형 브로커들과 동업하면서 수임료를 싹쓸이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탈세 등이 확인이 돼서 이미 구속이 된 만큼 같이 활동을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상민 전 의원님,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정은호 전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 잡았다라는 내용을 검찰도 그 당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당시 우수석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나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걸 언급하기 전에 지금 아까 그 검찰 조사에서 정은호 대표의 문자 내용에서 밝혀진 내용이 굉장히 그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달래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상대편도 아니고 자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부터 출발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우수석이랑 함께해서 싹쓸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의아한 게 그렇게 부자 재산이 많은 분이 뭘 더럽게 싹쓸이를 하려고 이렇게 동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도나. 예. 처가 재산이 많죠.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지금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성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정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거액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그 구명. 예. 저기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관계도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 모든 것이 관계도로 이제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홍 변호사는 거짓말을 심지어 의뢰인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대외적인 자기의 어떤 이 구도상에서도 사실은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을 검찰에서 꼼꼼하게 밝혀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로서 충분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거는 뭐 이게 나와 있는 정황이고 예.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여권하고 상관없는 문제죠. 예. 정의의 문제죠. 정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래도 상식의 문제죠. 우수석 얘기 나오면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답을 안 하느라 그러신데 김삼은 괜찮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뭐 이정현 예. 대표님 발언 때 제가 그거는 좀 이제 첨부해서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경준 검사한테 그 돈을 줬을 때는 뭔가 대가를 받았을까가 궁금한데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정은호 씨한테 3억 원을 받았을 때는 뭔가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정관의 어떤 영향을 발휘했다면 검찰의 그 정관의 영향을 받았던 그것이 작동해서 결과가 있던 없던 로비를 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벌써 뭐 몇 사람 얘기들이 뭐 누구한테 예. 차장검사 어떻고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만표는 구속이 됐는데 홍만표 변호사한테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 내 인력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게 그건데 오늘 네. 정은호 그 문자 메시지와 이런 내용은 그 일단의 증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와 있는 사람의 조사를 했었어야죠. 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얘기하는 거고요. 경연 지적에 저는 뭐 100번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어저께 이제 출범했잖아요. 특별수사팀. 네. 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고심해서 놓은 작품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회의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아까 우수석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일주일 안에 압수나 수색이나 영장 갖고 뭐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찾을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가서 그 컴퓨터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 법률사무소 근무할 때 그 사건 기록들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 자료 없으면은
조사가 안 됩니다. 이 관계 밝혀낼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또 하나는 수사팀이 지금 그 감찰관하고 두 부분을 동시에 조사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90대 10이죠, 사실은. 이 특별수사팀의 핵심은 우병호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90%고 예. 10%는 감찰관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오히려 수사팀은 우수석한테 가고 감찰관 문제는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재판, 저, 이 검찰에 배당하는 게 균형이 맞는 건데 그냥 같이 해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들죠. 예. 네, 왔다 갔다 별로 내용 없는 또는 양쪽 다 책임 있거나 책임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송강호 변호사님, 방송 중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홍만표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으시죠? 잘 아시죠? 제가 참 싫어하는 얘기인데 저하고는 사실 동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30년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홍만표 변호사는 한 25년 전에 의정부 지청에 있을 때 그때 아마 특수부 검사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지청장하고 수사 방식 때문에 제가 한번 싸우고 보도자료 주고 한 2박 3일 제가 잠적했었죠. 예. 그랬더니 어느 호텔에 있는데 홍만표 검사가 저 찾으러 다닌다고 예. 제가 동기니까 지청장이 그래 손 변호사가 검찰에 뭘 원하는지 네가 한번 가서 찾아봐라 했던 그 홍만표 변호사인데 어쩌지 되니까 저렇게 큰 수사하고 큰 돈 벌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막바지가 저렇게 교도소 가는 신세가 돼서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군요. 인생이 무상하죠. 사실은 받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알맞게 벌고 알맞게 좋은 자리 가야 됩니다. 네. 어제 윤태곤 실장이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 승진을 포기한 검사가 그 한 사람이고 돈 욕심을 버린 변호사가 그 두 번째다. 그런 검사, 그런 변호사 어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밝혀주시기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 하단 톱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놓고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투톱이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냐라는 질타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신이 쓴소리를 하느냐, 당신이 제대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해도 있어야 되고 눈에 띄는 비도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구름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별을 잊게 하고 과일을 잊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바람도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은 늘상 보이지는 않지만 늘상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돌직구에서 앞서 우수성 문제를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라운드 1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라운드 2 준비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정현 대 정진석, 당대표 대 원내대표, 심상치 않은 힘겨루기 2탄.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는 조금 전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는 법이다. 우물가에서 숭늉 안 내놓는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밝혔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 이길 장사 없다. 우병우 이석수, 국민에겐 하찮은 존재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인명공자 뒤에 숨지 마라. 이런 도지풀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아,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이정현 대표의 발언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나는 바람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나는 바람이다. 보이진 않지만 얘기할 건 한다. 이겁니까? 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정현 대표님을 선배로서 되게 존경하고 예.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한 자락 까는 게 심상치 않아요. 그 우리 대표님이 시인으로 등단했냐고. 예.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난 바람처럼 안 보이게 역할한다. 근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은 정말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대표의 자리는 보이는 역할의 자리입니다.
당원들이 누굴 봅니까? 당대표 하나 보는 거예요.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과 이제 하지만, 뭐, 당협위원장들, 또 당원들, 또 국가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는 사람 누굴 봅니까? 당대표. 당대표로 보는 거예요. 예. 당대표는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 더, 이제 국회의원들조차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 정말 밑바닥의 공간의 이야기를 당에서 총화시켜가지고 대통령에게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대표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무수석의 역할, 또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에 이제 아직 그 한정된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요. 예. 또 하나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되냐면 바람이 불면 나무도 쓰러지고 예. 또 집도 뭐 날아가고 뭐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바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정도 되시면 강력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대실하고 이번에 당대표를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을 한 거고 무엇보다 예. 이정희 대표님이 되신 것은 그 간절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응답하고 화답한 거거든요. 예. 그건 기대감입니다. 태풍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표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또 중진 우리 의원님들 하신 말에도 좀 사실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예. 모든 얘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국민의 민심에 총대를 들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당대표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예. 아니, 민심을 대변하고 당원들이 이야기를 최고위원이, 중진위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이 하라. 예. 그리고 때로는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슬슬 눈치를 본다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예,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새누리당 안이 정말 균형 있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 민심으로 가지 않는데 그건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한체로서 이정현 대표 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상과는 집권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책임을 발휘하지 못한 저희 당내 다른 그룹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정현 대표의 바람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태풍이 아니라 산들바람 정도다. 일단 바람이 안 불고 있는 거죠. 바람도 아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뭐 정의다 뭐 이런 얘기, 국민은 정의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을 바라는 거예요. 예. 아주 기본적인 상식. 어떻게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변호사 그리고 또 동시에 검찰에서 나온 결과가 그거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지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우수석 같은 경우도요 그게 여당이냐 아당이냐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뉴스 속보도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콜레라가 경남 거제에서 두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 콜레라 신경 써야 되고 설사 증세 신경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 우병우 문제에만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도 고려돼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권력, 그다음에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경찰 뭐 이게 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도마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4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있어서 또 지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지금 현재 예. 집권 어떤 하고 있는 권력이 흔들거리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예. 적용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귀한 눈을 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민 의원이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네. 이숙경 칼럼니스트 이번엔 정지성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지성 원내대표가 뭐 처음에는 소심한 저항 이렇게 보였는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와 부딪히는 것도 부담일 텐데. 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어떤 그 서포트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친박계로 불리는 그 이름 그 네이밍 자체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반신반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정현
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자신들이 당선되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판은 없다. 그리고 할 말은 하겠다. 박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하겠다. 양쪽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원내대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발언을 좀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병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어저께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정진석 원내대표 그 워딩 중에 우석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팔과 다리같이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 있으나 그 국민들,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을 저렇게 감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어떤 소신대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나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언제부터 새누리당 당대표가 홍보수석까지 겸임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냉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도 대표로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 하고는 제가 이제 같은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예. 전당대회 할 때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들었어요? 네, 굉장히 잘하시고 대중에 대한 흡입력도 있고 또 정무적 판단을 아주 잘해요. 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그날 오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정말 적절하게 그 힘을 드리는 말도 하면서 동시에 당을 화합하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당대표로 선출될 뻔했어요. 예. 네. 굉장히 사실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도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떠한 성향인지 또 그래서 균형 있는 말들을 하나씩 탁탁 치고 빠지면서 하고 있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정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같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좀 이제 폭넓은 활동을 예. 하기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민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좀 이정현 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자면요.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내재적 접근법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정현 대표도 내재적 접근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지금 공세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의혹이 밝혀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 조원진 의원이요? 뭐 그런 식은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버티고 있는 건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정은 의원은 차라리 그런 생각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당에서도 가만 보면은 정진석 원내대표 몇 명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좀 불만 많은 사람들도 그냥 팔짱 끼고 말해봤자 입 아프다 식으로 가만히 있거든요. 애헴하고 있다. 바람이 불면은 내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니 이거 어쩔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렇지가 않아요. 당이 워낙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청와대에게 전달을 하고 예.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지금은 바람 이야기하셨지만은 바람이 전 아직 안 불고 있다. 김성민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입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분을 줘야죠. 이정현 대표한테.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안이고 물론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에서는 이런 바람도 조금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우수석의 거취를 둔 정치권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른바 오늘의 사건 라인업입니다. 오늘도 사건 라인업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들이 라인업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건 라인업인데요. 두 가지 사건 라인업돼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나영욱 전 기획관. 나에 대한 파면 징계는 과하다. 불복 신청을 했다는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나영욱 전 기획관의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좀 진짜로 봤어요. 어떻게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대대지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 그 뭐지 베테랑인가 그 이상하겠죠. 그게 그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제가 그냥 인용한 거예요. 공자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이야기한 개인이어도 아니 제가 경향신문 정책사의 수장으로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얘기하셨냐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 경향신문의 그 부장으로 계시는 거를 제가 잠깐 망각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면됐어요. 그런데 파면은 지나치다. 모르겠습니다. 감봉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파면 결정을 사실 대통령이 합니다. 인사 중앙부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요. 뭐 저렇게 소청심사위원회 징계가 과하다고 이제 감면, 그 밑에 파면 말고 해임이 있죠. 그다음에 뭐 징계나 다른 것도 있는데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60일간 심사를 해서 낮출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 여지가 없다고. 근데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그때 이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상당히 공분을 샀지만 예. 저렇게 우리 녹취록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대회 그 나왔지만 술자리에서 경향신문 이제 사회 부장과 얘기하는 와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다 좀 과하다 예.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파면 결정은 공무원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못 받고요. 본인이 했던 금액만 되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도로 굉장히 과한 결정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긴 하지만 그 정황상 술자리였고 그다음에 저렇게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과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강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아니, 변호사 같은 지적을 하셔갖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게 아마 법원으로 가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발언은 진짜 있을 수 없는 발언인데 그게 사적인 자리에서 하고 그때 의도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공적인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 이제 소청에서 만약에 기각되거나 그냥 파면이 유지되면 결국 행정소송 가는데 그 아마 법원 가서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의외로 파면은 제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거는 너무 과할 수 있다. 예.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중은 개돼지 발언 말고도 신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도 저 술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끼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술자리에서 사실 어떤 얘기 다 하잖아요. 예. 욕도 하고 야당 욕도 하고 뭐 기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게 하필이면 또 이 저 일간지의 이 기자 부장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점에서는 참 앞뒷면이 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어쨌거나 공직자로서 무게 있는 처신 못한 건 그건 본인의 능력이니까 그 부분 지탄받아 마땅하지요. 다만 그 징계의 무게는 이제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있죠. 예. 온 국민이 교육부의 높은 공무원께서 정책기획관께서 국민을 결국 개돼지로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핀 건 아니냐라는 사실에 공분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솔로몬의 판결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짧게. 예, 발전하세요. 네, 사실 여기서 꼭 좀 이제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 교육부의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냐라는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민중은 국민은 개돼지다. 신분제가 있다. 근데 온 국민이 공분했다면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상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끼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가? 국회의원님도 그런 거 느끼세요? 지금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민심 많이 만나다 보니면. 그랬군요. 결국 아픈 거예요, 다. 그렇게 또 실제로 신분제도가 있는 것, 계급과 같은. 그걸 유리창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런 실상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 말을 고위공무원이 해버리니까, 이 제도 속에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둘러싸여서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닐까에 대한 예.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관점 속에서 우리 사회를 다시 재조명하고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법리적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예. 이번에는 사건 라인업 두 번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사회에서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일 텐데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결혼하면 회사 떠나라. 여직원들. 금복주 다들 아시죠? 60년간 황당한 관행이 있었다는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좀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으로서. 60년간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 조치를 했었다. 그런데 얼마나 여직원들에 대해서 엄하게 평소에도 대우를 했으면 그렇게 퇴사한 여직원 중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이번 한 명 빼고요. 그렇죠. 그 진정을 어떤 여직원이 이제 내서 밝혀진 건데 저는 좀 놀랐어요. 아직까지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해서 기사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 기업 맞습니다. 무려 네. 60년이나 됐는데 정규직 직원 280명 가운데 여자 직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이 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여성 직원들은 승진도 시키지 않고 또 결혼을 하면 무조건 퇴사시키는 그런 조치를 계속 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직급에 맞지 않는 다른 예. 부서로 배치시킨다던가 뭐 사실 그런 거죠. 요즘 어떤 그 대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퇴사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거부하니까 뭐 화장실 앞에 뭐 의자를 배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일삼는 그런 회사들도 다른데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금복주가 그 모든 백화점식의 모든 기업의 비리를 다 갖고 있는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현행법에도 뭐 문제가 되죠. 이 퇴직 그 결혼을 이유로 이제 퇴직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 그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현행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정을 할 것인지 조금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복주 네. 회사뿐만 아니라 총 4개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열사죠. 계열사. 금복주, 경주법주, 금복개발 그다음에 이 회사들을 총괄하는 금복홀딩스 지주회사인데 4개 회사가 1957년 창사 이후 60년간 결혼하는 여직원을 퇴직시켰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직원은 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식. 분명히 내 부서 내가 맡았던 사업인데 너는 들어오지 마. 그렇죠. 회의실 밖에 있어. 이런 방식으로 따돌리거나 직급에 맞지 않는 부서로 인사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취했던 것.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여직원은 정규직원 280명 중 36명에 불과했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주임 이상으로는 승진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네요. 보다 못한 인권위가 나섰어요. 네, 더 황당한 거는 이제 휴가를 주잖아요. 우리 경조사 있으면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친가의 경조사만 인정하고 그 외가 쪽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쪽의 아빠 경조사는 뭐 휴가 가는 거 오케이인데 엄마 쪽에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근데 너가 왜 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이 회사에서는 이것이 상식이 되고 원칙이 되고 이것을 어겼을 적에 심지어 뭐 퇴직까지 시키는 뭐 이런 상황까지 발전하고 있어서 저는 인권이 뭐 권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정 의원님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까? 아니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근데 지금은 우리 이수기현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대로 이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킬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바로 징역형도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형, 예. 3천만 원 이하 벌금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데요. 법 위반 이전에 저는 어떻게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얼마나 그 억압적이고 압박을 받는 분위기였으면은 많은 여직원이 저런 거에 대해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동안에 고발할 엄두조차 한 번도 안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몰랐다기보다는 그 어떤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마 이 회사가 이제 술 만드는 회사죠. 이제 술의 제일 주요한 어떤 소비자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여자들 술 많이 마십니다. 이거 예. 불매운동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타격이 제가 봐요. 짧게 붙이는 예. 게요. 더 황당한 게 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인데 친가 외가 차별하는 것도 황당하죠.
일단 기혼 여성 자체가 없는데 기혼 여성이 생산 직종에는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기혼 여성인 경우에도 시가 쪽 경조사는 인정을 해주는데 자기 집 경조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휴가예요. 예.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혼자 이렇게 우울하게 표정으로 소주를 마시고 있는 뭐 남녀를 떠나서 사람을 보면서 그 독한 소주를 왜 이렇게 들이켜?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이렇게 답합니다. 소주가 독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더 독하기 때문에 소주로 달랜다. 60년간 이루어졌던 금복주의 지독한 여성 차별, 소주보다 더 독했네요. 광고 보고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참 더운데 열받을 만한 뉴스만 준비해서 방송하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의 휘날레 기사도 그런데 더운 뉴스입니다. 내일 폭염은 꺾이지만 그 뒤에가 중요한데요.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반짝 더위, 그리고 9월엔 늦더위. 계속 덥다는 얘기죠. 이 뭡니까 기상청 이런 기사를 내고. 폭염은 꺾이지만 다음 주에는 반짝 더위. 반짝 더위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안 더웠어야 반짝 더위인데 계속 더운데 뭘 또 반짝입니까. 9월엔 늦더위. 두 번째 신문 저희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한 장 보시죠. 옷가게들은 이제 벌써부터 가을 시즌 옷들을 선보여야만 하는 게 패션 업계인데 뭐 늦더위에 반짝 더위까지 예고돼 있어서 긴팔 옷을 씻고 입고 싶지만은 저 여성처럼 현실은 저렇게 소대나시 반팔 옷을 입고 있군요. 정승희 위원님, 올해 진짜 무지 더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떤 그 아는 사람이 그 7살 때 94년 더위에 7살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내 살다 살다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봤다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몇 또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다 살다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봤다고. 네. 아, 정말 덥습니다. 빨리 예. 이게 시원해서 우리도 저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몸매가 이렇게 된 중년 여성들은 빨리 긴 옷을 입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더위 소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 바람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답답한 뉴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돌직구를 날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잡고